영천의 농촌 지역에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실컷 일을 시켜놓고 임금 대신 종이 돈을 준 용역업체가 어딘지 확인돼 시민단체가 업주를 고발하고 구속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는데 피해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역업체 직원인 베트남인 여성이 베트남 이주 노동자와 함께 종이 돈을 하나하나 세고 있습니다. 한참을 세더니 수첩에 옮겨 적습니다. 일당 대신 준 종이 돈을 회수하면서 장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이 베트남인 이주 노동자도 지불각서만 받고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까지 이 업체 소개로 영천의 농장에서 일한 또 다른 베트남인 부부도 1,230만 원이 체불됐다며 이주 노동자 단체에 신고했습니다. 이 용역업체를 통해 일한 것으로 파악된 이주 노동자는 200여 명.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업체가 무등록 파견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임금 체불 규모를 파악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신고액은 2015년 504억 원에서 지난해 972억 원으로 늘었고 올 들어서는 11월까지 이미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은 대부분의 처벌이 시정 지시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신분의 약점을 악용해 고의적,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성행하는 무등록 파견업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